전반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고, 뭐 상대 이런 빌드업 형태에 대한 대비를 선수들이 잘 수행을 해줬는데, 후반 문제는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축구는 90분 경기고 전반에 후반에 선제 실점을 너무 이른 시간에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균형 또 상당히 안 좋아졌고, 그리고 양 측면을 갖다가 너무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나.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좀 힘들어했고, 하지만 모든 뭐 패배 책임은 제가 다 안고 갈 것이고, 또 우리 선수들은 또 남은 경기가 축구 인생에서 또 이기고 지고 어차피 반복된 인생이니까 절대 고개 숙여서는 안 되고, 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앞으로 남은 지금 대구전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,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수비의 그런 조금 조직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. 상당히 뭐 훈련 때 열심히 해주고, 또 아드리아노의 그런 장점을 또잘 보여주지 않을까. 조금 제가 좀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, 뭐라 그럴까. 아무튼 뭐 선수는 지금 선수 탓을 하기보다 본인 또 스타일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주기가 쉽지 않고, 좀 공격적인 그런 볼키핑 연계,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잘 하지 않던 전반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. 박종 선수의 그런 또이 득점을 통해서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또 가져왔고, 하지만 또이 팀이 결국 개인보다는 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팀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, 아무튼 뭐 우리 저희 개인적으로 절대 이 패배를 잊어서는 안 되고,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더 선수들하고 잘 훈련을 통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